지금부터 엄마가 묻는 거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. 어. 가람이 아빠가 대체 누구야? 그건 나도 몰라. 그냥 혜윤이가 좋아했었던 남자라는 것밖에. 근데 어떻게 가람이가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? 혜윤이 걔가 먼저 찾아와서 사실 알려주디? 어. 갑자기 왜? 6년을 깜쪽같이 속이고 무슨 바람이 불었어? 그냥 나한테 미안했나 봐. 뭐? 미안?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대충 때울 일이야?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미안하다는 말은 핑계고 가람이가 네 아들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이유는 없어. 그냥. 민구가. 엄마, 가람이 내 아들이야. 6년을 나랑 살았으면. 아니, 우리랑 같이 6년을 살... 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가람이 혜훈이 아들이지 네 아들 아니야. 엄마. 가람이 혜훈이 보고 키우라고 해. 지 자식 지가 키우는 게 맞지. 엄마, 어떻게 그렇게 말을...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멀쩡히 지 엄마가 있는데 왜 생판 남이 네가 가람이를 키워? 가람이 남 아니야. 난 가람이 아빠잖아. 엄마, 그리고 혜윤이 걔는 가람이 키울 형편이 안 돼. 걔가 키울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지 사정 지가 알아서 해야지. 엄마... 내가 가람이 손잡고 혜윤이 찾아 나서기 전에 혜윤이한테 가람이 데려다 줘. 엄마, 아, 엄마.